공중보건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공중보건 이론을 여러분들이 다 이미 최소 한 번, 많이는 한 세 번 정도 공부를 하셨고 이제 단원별 정리를 하실 건데요. 문제풀이와 단원별 정리를 동시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 단순히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수업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단원 안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아, 이 내용이 이렇게 문제로 출제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때는 내가 그냥 문제 푸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문제랑 같이 접목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고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선 기출 문제를 가장 위주로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볼 때 기출 문제 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가끔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이나 혹은 이제 서울시처럼 문제가 공개되는 경우에 기존의 기출 문제보다 좀 더 난이도 높게 나오는 경우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난이도 수준을 유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들을 가장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실 기출 문제를 쭉 제가 2015년 문제까지 올해가 아니죠. 아, 또 새해 인사를 안 드렸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문제까지 최대한 복원이 된 것들을 실었어요. 그래서 최신 경향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 전체적으로 비중을 봤을 때 기출 문제를 제가 한 70에서 80% 배포를 한 70%는 기출 문제로 나갈 거고 30% 정도는 예상 문제로 나갈 거예요. 구분해서 나갈 거고요. 기출 문제를 쭉 보시다 보면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런 문제를 보고 아 무슨 일 되게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왜 똑같은 문제를 계속 올려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똑같은 문제를 계속 올려놓은 의도가 뭐겠어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은 거의 기출문제가 없어. 그러면 출제 비중이 낮다라는 거죠. 출제 비중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를 통해서 내용이 이미 숙지가 돼버려요. 그렇게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더불어서 출제되지 않는 곳에서 꼭 한 10% 정도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실 수가 있고 또 문제를 공부할 때 문제에 딱 어느 한 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나와 있는 보기, 오답으로 나왔던 보기들 있죠. 그 내용이 뭔지 그때그때 다 정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걸 할 때 역사에서 내가 정답을 찾았어. 근데 나머지 모르는 학자들이 나왔어. 그럼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정리해야 돼요. 이론적인 것도 다른 챕터에 있는 보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국제회의 같은 거 내가 알마타 회의에 대한 답을 찾았어. 근데 환경과 관련된 회의들이 보기로 막 나와 있어요. 그럼 그때 바로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기본 내용을 완벽하게 마무리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복습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쵸? 기본 이론 나갈 때는 하고 다시 봐야지. 이제 다시 보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한 챕터 문제 정리할 때 기본 내용, 이론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한다. 암기할 거 다 암기하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두 달 동안 전체 단원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문제를 잘 푸실 수 있게 돼요. 처음에 딱 하면서 나 계속 틀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볼 때는 웬만하면 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웬만하면 다 대답해요. 실제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하고 합격하신 분들이 똑같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거 도대체 못 풀겠고 답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못 외우겠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본인이 다 풀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공부 집중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개월 동안 단원별 정리 완벽하게 마무리한다. 나머지 2개월은 뭐 한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시험 보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 주변 사이드 내용들 다 정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제 1편 공중보건 총론부터 나갈 거예요. 우선은 기출문제 한 100문제 정도 되는데 기출문제 먼저 쭉 보고
보고 나서 예상 문제에서는 기출 문제에 주로 거론됐던 것들 말고 조금 거론이 덜 됐던 거라던가 아니면 거론이 됐어도 조금 더 이제 문제를 꼬아서 낸다거나 내용을 풍부하게 실어서 드릴 거예요. 먼저 공중보건 총론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2006년 강원도 출제 문제였고 우리 공중보건에서의 가장 기본 고전이죠. 공중보건의 정의를 얘기한 사람, 자, 정의의 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회의 노력에 의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그러한 기술과 과학이 공중보건이다라고 정의한 사람이 윈슬로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이때 보면 파스텔은 누구였어요? 파스텔은 뭐 특정 병인론자, 미생물론자라고도 하고 세균 발견과 백신 발견들 그리고 또 살균법 중에서 저온 살균법 시기는 언제였어요? 근대기 1880년대였어요. 파스텔의 연구소가 있었고 실제 많은 이제 연구 업적들이 파스텔을 혼자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 연구소 안에서 이루어졌죠. 함께 거론되는 2대 특정 병인론자 하면은 코흐가 있었죠. 다음 갈레는 누구예요? 갈레. 갈레 혹은 갈레누스라고도 하죠. 어느 시기에 있어요? 고대기의 로마의 의사였어요. 그 히포크라테스의 제자였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그대로 계승했던 사람이 갈레. 다음 밑에 2014년 서울시 보건연구사 문제로 출제가 됐던데요. 윈슬로우가 정의한 공중보건이 추구하는 목적 하면 세 가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혹은 뭐 건강 증진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 2014년 대전 의료기술직 문제 마찬가지로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정의 목적이 출제가 됐죠.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해당되는 게 수명 연장, 질병 예방, 그리고 정신건강 효율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틀렸다고 할 필요 없죠.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신건강만 다뤄놓은 거고 이랬다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왜 3번에 정확하게 틀린 내용, 사회적 역할을 증진한다라는 내용은 공중보건의 정의에 들어있지 않았죠. 다음 2014년 보건복지부 문제였어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죠. 공중보건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 질병 예방, 수명 연장 해당이 됐고 사회적 건강과 효율 증진 해당되지 않죠. 의료의 질 향상도 공중보건에 해당되지 않죠. 가와 다 2번이 정답이네요. 좀 지겹도록 나오고 있죠. 윈슬로우가 말한 공중보건의 정의. 근데 그 정의에서 우리가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다섯 가지가 있었죠.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목적 다섯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환경위생 관리가 있었고 두 번째가 전염병 관리, 그렇죠? 세 번째는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그리고 네 번째 의료와 간호서비스 조직화였는데 이 여기에서의 의료와 간호서비스 조직화는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와 간호서비스 조직이 아니에요. 뭘 위한 것?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화, 의료, 간호체계 조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사회제도의 발전.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기에서 해당되는 게 환경위생관리, 개인위생교육, 의료 간호 조직을 고르면 되겠네요. 정답 1번이고요. 다음에 공중보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한 학자, 다시 나왔지만 윈슬로우겠고요. 그러면 1번부터 라마찌니는 누구였어요? 어디에 이바지했어요? 산업보건에 이바지했어요. 책을 썼죠. 노동자 질병론이라는 책을 1700년에 발간을 하면서 산업보건에 이바지한 학자. 그래서 어느 시기? 근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고. 에드윈 체딕? 그쵸. 열병보고서를 썼죠.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였어요? 영국이죠. 그 열병보고서 언제 썼어요? 이 정도는 연도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좀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너무 잘하면 제가 약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대답을 망설이면 약간 재밌어져요. 왜냐면 제가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뭐냐면 우리 공중보건법은 언제 제정됐어요? 최초의 공중보건법 영국에서 1848년. 곧 조금 전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줬으니까 1842년에 이 에드윈 체딕이 공중 그 노동자에 대해서 건강 상태를 조사하면서 열병 보고서를 썼죠. 그게 이제 영향을 줘서 결국 공중보건법 제정까지 이어졌고요. 패튼 쿠퍼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얘기한 거 다 맞아요. 환경 위생을 강조했던, 그래서 위생학 교실을 독일의 민헨 대학에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위생학 교실을 강좌를 개설을 했어요. 교수님이셨어요. 굉장히 꼬장꼬장한 교수님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시대가 동시대의 누구예요? 파스테르 코우와 동시대인데, 파스테르 코우가 콜레라균을 발견하고 가설을 입증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균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야.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 위생학 교실, 위생학 강좌, 환경위생 다 관련된 단어들이죠. 다음에 7번 문제 봅시다. 또 WHO에서 제25차 회의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정의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맞는 거 뭘까요? 여러분들 문제 풀었으니까 뭐 골랐어요? 우리 계속 윈슬로우만 보다가 WHO 나오니까 약간 당황됐나요? 문제 풀었으니까 몇 번 골랐어요? 1번이죠? 윈슬로우랑 똑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WHO의 정의는 우리가 윈슬 공중보건학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WHO에서 내린 정의는 다 기본으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를 기본으로 보는 건 WHO의 정의에서도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같아요. 세 가지 목표,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과 인간적 능률을 증진한다라고 했는데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으로 같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지역사회가 해야 될 노력도 거의 같죠? 환경위생 개선, 즉 전염병 예방, 그리고 개인위생에 대한 보건 교육, 그리고 의료 및 간호의 업무 조직화, 마찬가지로 질병의 조기 진단, 예방적 치료를 위한 간호, 의료의 업무, 의료 업무의 조직화, 그리고 사회 기구 발전, 이렇게 다섯 가지를 그 지역 사회의 노력으로 얘기했죠. WHO의 정의였고요. 다음에 공중보건학의 정의가 아닌 것은 2011년 서울시 문제에서 출제가 됐는데, 공중보건학의 정의, 공중보건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에 관해서는 건강에 관한 책임은 개인보다 공공조직에게 있다. 공중보건에서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공중보건학의 주요 대상은 개인 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집단이었고, 공중보건의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해당이 되고요.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죠.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개인위생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이런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 다음 14년 경북 문제, 공중보건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강조되고 있고,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보건교육을 이용한다. 하지만 질병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건 아니죠. 뭘 우선으로 하겠어요? 질병을 예방하고 사전에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적 치료를 위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게 공중보건이죠. 그래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겠고요. 다음 공중보건의 3대 접근 방법, 앤더슨이 제시한 3대 접근 방법, 공중보건 사업의 수단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해당이 되는 게 서비스에 의한 봉사 행정이 있었고, 그리고 법규에 의한 통제 행정이 있었고,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이 있었죠. 그래서 봉사, 법규, 교육 해당되는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 같은 문제예요. 앤더슨의 공중보건 사업 3대
접근 방법 해당되는 거, 봉사, 법규, 교육을 골라보시면 되겠고, 그 아래에 있는 참여, 형평, 협동, 어디서 봤어요, 이거? 이건 뭐예요? 어디서 봤어요? WHO에서 제시한 공중보건 핵심 원칙이에요. 공중보건 핵심 원칙 세 가지가 참여, 형평, 협동이죠. WHO의 공중보건 핵심 원칙. 옹호 가능화 조정은 뭐예요? 옹호 가능화 조정은 뭐예요? 어디 현장에서? 어디서 나왔어요? 그쵸. 오타와 현장에서. 그럼 뭐예요? 뭘 위한 전략이겠어요, 얘는? 오타와 현장 뭐 강조했던 회의예요? 건강 증진. 그쵸? 언제? 1986년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있었던 제1차 건강 증진 국제회의가 있었죠. 거기에서 채택된 게 오타와 현장. 오타와 현장에서 제시했던 건강 증진 3대 접근 전략 세 가지. 옹호, 가능화, 조정. 이런 것들. 이거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뒤에서 건강 증진할 때 다시 나올 거고요. 다음에 2011년 인천의료기술직 문제. 공중보건 사업 시행 시 가장 중요하게 적용하는 보건사업의 수단.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봉사행정, 법규에 의한 행정, 교육에 의한 행정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능률적인 수단이다라고 했었죠? 교육에 의한 조정행정이 가장 능률적인 보건사업의 수단이다. 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재나 이런 것들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가장 그 능률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했었죠. 보시면 공공정책에 관한 보건정책 집행하면은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이겠고요. 법규 규제 강화를 통한 강력한 공공정책에 관한 보건 정책 집행하면은 얘는 일반적인 보건 행정 생각하시면 되겠고, 봉사 행정과 좀 더 접목이 될 것 같고요. 법규 규제 강화를 통한 강력한 보건 법규 제정하면은 법규에 의한 통제 행정,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한 보건의료적 접근 방법, 서비스에 의한 봉사 행정에 해당이 되죠. 3번에 있는 보건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호소한다. 가장 중요한 수단. 그래서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이죠. 이제 역사로 들어가요. 중세기 유행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중세기에 유행병,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죠. 그에 의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유행한 전염병과 거리가 먼 것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과 거리가 먼 거 뭘 골랐어요? 해결에 골랐어요, 다. 그렇죠? 나병, 패스트, 콜레라 대표적인 중세 시대에 만연했던 전염병들이었죠. 해결액 같은 경우는 근세기에 산업혁명하고 나서 산업혁명 이후에 방직산업 이런 게 많이 이제 그 발전이 됐고, 그러면서 방직 공장에서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게 폐결핵이었죠. 다음 나병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유행했다 그랬어요? 13세기에 십자군 원정. 십자군 원정이라는 인구 대이동과 함께 유행했던 게 나병, 콜레라. 콜레라는 그 이전에 6세기, 7세기경에 모하메드의 사망 이후에 성지 순례가 있었어요. 메카로의 순례가 있으면서 그때 유행했던 게 콜레라였죠. 그리고 패스트는 14세기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과 함께 유행이 됐어요. 유럽 전역에 패스트가 유행했던 역사. 정답 1번이고요. 14번. 중세기 공중보건의 특징이 아닌 것. 선패스트 등 전염병이 만연했다. 검역을 실시하였다. 건강의 책임을 개인에게 두었다. 질병을 종교적으로 치료하려고 하였다. 유행병이 만연하여 유행병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자, 뭘까요? 아닌 것.
뭐 고르셨어요, 여러분? 못 골랐어요? 5번? 5번 골랐어요? 또 다른 분들은? 5번이 맞아요? 자, 5번이 틀렸죠? 왜 틀렸어요? 유행병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게 누구였어요? 그것까진 미처 모르겠어요. 히포크라테스예요. 고대기의 히포크라테스가 에피데믹이라는 유행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을 했어요. 한 중세기에 만연했지만 최초로 에피데믹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던 건 고대기 히포크라테스 전집에서 최초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자, 우선 뭐 1번부터 4번까지 틀린 내용은 없죠. 다 패스트 전염병 만연했고 그래서 최초의 검역이 시행이 됐던 게 중세기였죠. 그래서 검역소가 제정되고 설치됐던 1383년이었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책임, 자유방임주의였어요.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료는 대부분 종교적으로, 종교기관, 교회에서 담당을 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2007년 강원 문제, 공중보건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연구자와 그 설명이 틀린 것. 코흐, 콜레라균 발견? 맞아요? 코흐예요? 파스텔이에요? 코흐 맞죠? 콜레라균 코흐가 발견했어요. 언제? 1883년이었어요. 파스텔은 위생물서를 주장했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패튼 쿠퍼 위생행정 확립 어때요? 맞는 거 뭔가 위생이 들어가니까 맞는 거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4번은 스노우 콜레라 역학조사. 이거는 맞죠? 그러면은 나머지 확실하게 맞으니까 긴가민가 해도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고 위생행정 확립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위생학 교실이라고 그랬어요. 환경 위생을 강조하면서 위생학 교실, 위생학 강좌를 개설을 해서 실험을 하고 교육을 했던 거지 행정을 확립했던 거는 아니에요. 구분을 하셔야 되고 위생이라는 말만 듣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패튼 쿠퍼 같은 경우는 1828년부터 1901년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독일 위생학자였고 그리고 그 뭐죠? 미넨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의 업적,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해줬었죠, 여러분들. 패튼 쿠퍼가 그거 콜레라 좀 마셔버린 거, 그 뒷이야기를 그때 못 해드렸어요. 궁금했죠, 여러분. 안 걸렸어요. 그때 패튼 쿠퍼, 제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조금 해드리면은, 자, 그 동시대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학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코흐, 파스테르, 패튼 쿠퍼예요. 코흐와 파스테르는 미생물 병인론자, 특정 병인론자. 그래서 계속 세균을 발견하고 백신을 발견해 냈어요. 그 당시에 패튼 쿠퍼는 아무리 그 세균이 원인이 된다 하더라도 질병의 원인은 위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환경 위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코흐가 콜레라균을 배양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너무 반대한 건데 엄청 꼬장꼬장한 교수님이셨어요. 더 나이도 많으셨고. 그래서 코흐가 배양한 콜레라균을 마셔버려요. 그러면서 패튼 쿠퍼가 했던 주장은 뭐냐면 이 세균들이 위에 들어가면 위산에 의해서 다 죽는다라는 게이 사람의 주장이었고 실제로 하고 나서 안 걸렸어요. 콜레라에. 그래서 그거 봐내 말이 맞지 하면서 더욱더 수질 관리, 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패튼 쿠퍼였는데 그 강의, 이제 그 교수로서 은퇴하시면서 굉장히 꼬장꼬장하시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자기가 할 일이 없고 역할을 할게 없기 때문에 살 의미가 없다라고 자살하셨어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자, 중요한 거, 위생학 교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살한 거 기억하시면 안 돼요. 콜레라균 마신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뭐, 그만큼 수질 관리, 환경 위생이 중요하다라는 게 패튼 쿠퍼였고, 그러면 위생 행정은 누구였어요? 위생 행정 확립. 모르겠죠. 몇번 거론이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 행정 확립이라는 표현을 잘 거의 쓰진 않았는데 그 의사 경찰 체제, 전의사 경찰 체제라는 저서를 집필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기억을 자꾸 못하대.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내용이 약간 애매모호해서 이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내용? 보건학 최초의 저서. 전 의사 경찰 체제라는 저서를 발간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공중보건과 같은 내용까지 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보건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건학에서 가장 최초의 저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저서들, 이런 주장들을 통해서 위생행정을 확립하죠. 위생행정 확립까지 연결이 되죠. 다음 존 스노우 콜레라 역학조사를 했다라는 것까지 다음에 2008년 경북 문제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최근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검역법, 공중보건법, 질병보건법, 위생국라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번을 골랐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최근에, 미안해요. 그래서. 죄송해요. 최근이네요. 그러면, 뭐예요? 뭐가 가장 최근이에요? 고민이 됐어요. 그럼 연도를 봅시다. 검역법 언제? 그쵸. 138, 그렇게 외우니까 쉽구나, 여러분. 저는 계속 연도를 외웠는데, 1383이래요. 따보는데, 1383이 맞네요. 1383년에 어디에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최초의 검역 소가 설치되면서 검역법이 제정이 됐고 공중보건법은 그렇죠 1848년 우리 좀 전에 했죠 어디에서 영국에서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고 질병보건법 1883년 어디에서 어느 나라 독일이었죠 누가 비스마르크, 그쵸.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1883년에 그 노동자 질병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최초의 사회보험이 제정이 됐다라는 역사적 사건, 위생국,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보건행정기구가 위생국이었어요. 언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좀 많이 다뤘고, 우리가 공중보건에서는 예를 보건행정 쪽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선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그 보건행정기구가 위생국이에요. 조선 후기 고종 31년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1895년에 위생국이 설치가 됐어요. 1895년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것은 4번 위생국이에요. 다음 2008년 전남 문제였어요. 공중보건 역사상 순서대로 나열을 하래요. 함무라비 법전 하면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 BC 1700년대예요. 뭐 그 연도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함무라비 법전 하면은 최초의 성문법. 그래서 그 법전 안에 의사, 간호사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죠. 두 번째, 페스트가 유행했던 시기 13세기에서 14세기로 넘어가죠. 14세기경이겠네요. 페스트 유행 시기 14세기 1347년에서 48년까지 유럽 전역에 페스트가 유행을 하면서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 많게는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이 페스트로 사망했다라고 하죠. 다음, 라마찌니의 직업병 저술 하면은 1700년에 노동자 질병론이라는 저서를 발간을 하면서 1700년이에요. 근세기죠. 산업보건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스노우의 콜레라 감염설 하면은 1855년, 근대기 가장 처음이죠. 최초의 기술 역학.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나다라로 가면 되겠네요. 다음 18번.
보건학적 주요 사건과 내용이 역사적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건 같은 내용인데 장기설 하면 히포크라테스 고대기였어요. 우두종두법 개발 누구예요? 우두종두법? 제너였어요. 제너가 1798년에 우두종두법을 개발했고 최초의 검역법을 제정했던 건 1383년에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제정이 됐고요. 최초의 공중보건법 계속 나오고 있죠. 1848년. 그래서 역사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나오던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근데 계속 나오는데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 문제는 중간중간에 완전히 내용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히스토리 내용까지 같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보건학의 역사에서 확립기에 있었던, 자, 확립기라고 하면 어느 시기예요? 근대기죠. 자, 근대기, 확립기에 있었던 것. 루멜쉐터. 자, 루멜쉐터를 우리가 교재에서 보긴 했는데 자주 거론되진 않았어요. 레뮤엘쉐터이라고도 하고, 미국에서 보건 분야 지침서를 작성했대요. 언제일까요? 근데 참 친절하게도 옆에 연도가 나와 있어요. 1842년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근세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명기의 내용이겠고 패튼 쿠퍼가 미넨 대학에서 위생학 교실을 창립했다. 언제? 근대기 계속 얘기했죠. 근대기의 그 학자들 얘기하면서 보건소 제도의 확대 보급, 국가 간의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보건기구가 발족됐다. 현대기에 해당이 되고 방역의사, 빈민구제의사, 경찰의사가 활동을 했던 시기는 중세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중세기. 르멜쉐터기 나왔으니까 보건 분야 지침서, 매사추세츠 위생위원회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미국에서의 어떤 공중보건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레뮤엘 쉐터이에요. 패튼 쿠퍼였고 나머지 내용 됐죠. 다음에 20번 2014년 경기의료기술증 문제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저서 라마찐이겠죠. 다음 공중보건 사상이 싹튼 시기 언제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라는 건 뭐예요? 어느 시기예요? 우리가 공중보건 사상이 싹 텄다 어느 시기였어요? 우리 쭉 흐름으로 봤을 때 근세기에 공중보건 사상이 싹 텄다. 근대기에는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 근대기에 가서는 예방의학의 사상이 기틀이 마련이 됐고 근세기에는 공중보건 사상이 싹 텄었어요. 이것도 역사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왜 그래요?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시에 일자리가 넘쳐나니까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응집돼 있다 보니까 위생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프고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난 과거에 사람이 아프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났는데 사람들이 그 시기에 산업혁명 시기에 공장이 가동되고 국가가 막 경제적으로 발전해 가던 그 시기에 노동자들이 아파서 쓰러져서 일을 못하니까 공장에 문제가 생겨요.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아 국가가 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공중보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개념이 사상이 싹튼 게 산업혁명 이후 근세기. 그래서 산업혁명과 위생개혁기라고도 했고 그래서 그때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근세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위생개혁기를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그 이후에 공중보건 사상이 막 발전해 나간 게 아니라 세균을 발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국가가 국민의 공중보건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기보다는 파스텔, 코 이런 사람들이 백신만 맞으면 돼. 그럼 유행 안 해. 콜레라 백신 쭉 맞고 났더니 감염병 발생률, 사망률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공중보건보다는 예방의학, 미리 예방할 수 있어 백신으로 이런 사상이 싹 튼 게 확립기, 근대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역사 흐름으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21번의 정답 2번. 다음에
2014년 전남 지역 문제 공중보건 역사에서 황립기 학자의 업적과 연결이 옳지 않은 것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근대기 아닌 걸 찾아야 되겠죠? 하나 있네요. 최대익의 열병보고서 발표. 언제예요? 열병보고서는 근세기였죠? 그래서 공중보건법 제정까지 해서 근세기로 들어가는 내용이었죠? 페텐쿠포의 위생학교실, 존 스노우의 콜레라 전파 양식에 대한 발표, 그리고 파스테르의 그 돈단독 백신 개발까지 모두 근대기에 해당이 되죠. 다음, 공중보건 발전 과정에서 여명기의 사건으로 오른 것. 자, 여명기라고 하면 언제? 근세기, 여명기라고 해요. 자, 오른 게 뭐예요? 몇 번 골랐어요, 여러분? 4번? 3번? 다 3번 골랐어요? 문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만 보면은 최대익도 여명기고 제너도 여명기고 프랭크도 여명기예요. 그렇죠. 근데 연결된 내용이 다른 거죠. 에드윈 최대익 위생학교실이 아니라 열병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생학교실은 페테 쿠퍼였고 존 스노우 콜레라 역학 보고서 맞는데 대신 근대기 확립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J.P. 프랭크, 요한 피터 프랭크는 공중보건법 제정과 관련이 없죠? 뭘 했어요? 요거죠? 전 의사경찰 체제, 위생행정 확립.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리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보건학 최초의 저서. 다음 경기의료기술증 문제로 시대신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WHO 창설 언제였을까요? 1948년에 WHO가 창설이 됐고 코흐의 결핵균 발견은 1883년이었어요. 결핵균 발견. 다음 베니스와 마르세유에서 검역법이 제정이 됐다. 1383년 중세기로 들어가고 존 그란트의 사망표에 관한 저서 어느 시기였어요? 중세예요? 근세예요? 나뉘었어요. 의견이 분분해졌어요. 존 그란트의 사망표 최초의 보건 통계하면은 1662년 근세기예요. 우리가 중세기를 보면은 중세기에는 보건학적으로 이러한 뭔가 발견하고 이뤄낸 업적들이 없어요. 암흑기잖아. 중세기는 암흑기예요. 뭔가 이룬 게 아니라 그냥 전염병만 만연하고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검역소, 검역제도 이런 것만 됐지 여기서 뭔가 발견하고 그런 게 없어요. 무언가 발견하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했던 것은 르네상스 이후로 다 들어가요. 1400년대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인간 중심, 그 전까지는 오로지 신만 봤거든. 그림만 그리고 그림도 다 신만 그리고 사람은 그림이 없어요. 근데 근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다른 모든 업적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근세기고요. 근세기에서도 가장 거의 초반이죠. 1662년에 사망과 그 인구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수량적 분석을 통해서 최초의 공중보건 통계를 했던 사람이 존 그란트였어요. 다음 공중보건 발달사에서 학자와 시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 히포크라테스 고대기이고요. 라마찐이 여명기 맞죠? 제너 하면은 확립기가 아니라 여명기, 코흐 발전기가 아니라 확립기. 다음에 2014년 경남 문제 예방의학 사상이 싹튼 시기 언제라고 했어요? 예방의학 사상 근대기, 그렇죠? 그 예방의학이니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백신을 발견했던 시기. 그러면 확립기, 근대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세계보건기구가 발족되었다. 언제? 현대기, 발전기의 내용이고 종두법이 최초로 시행되었다. 언제? 근세기, 여명기, 1798년에 누가? 제너가. 검역법 제정? 1383년에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중세기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었다. 근대기 언제? 1883년에 누가? 비스마르크가 뭐를?
노동자 질병 보호법을 제정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정답은 4번. 사회 보장 제도가 시작되었다. 다음에 27번 문제. 27번. 다음 사건들을 역사적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보실게요. 존 그란트가 사망표 통계를 발표했다. 1662년 근세기 초반이라고 했어요. 하프킨이 콜레라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우선 모르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잠깐 둘게요.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되고 40일간의 교통차단을 실시하였다. 중세기겠고. 세계보건기구가 발족되었다. 1948년 현대기죠. 그러면 하프킨을 몰라도 우선 콜레라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건 균이 발견이 돼야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몰라도 그냥 아 근대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와도. 그래서 보시면은 1번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검역소, 다. 그 다음이 존 그란트, 가. 그리고 나, 라.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하프킨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콜레라와 관련된 역사적인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콜레라가 워낙 그 근세기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어요. 1800년, 1870년대, 뭐 곧 80년대 그쯤에 엄청 유럽 지역에서 콜레라가 유행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파스테르 연구소, 코우 연구소 이런 사람들이 막 가서 이제 균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국은 누가? 호흡가 균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파스테르가 많은 백신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파스테르 혼자 이걸 다 짠짠하고 내놓은 게 아니라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내리게 되고요. 하프킨은 그 파스테르의 제자였죠. 그 연구소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콜레라 백신을 개발을 한 것을 성공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하프킨이라는 학자예요. 근데 조금 재밌는 게 그 이 하프킨이 콜레라 백신 발견에 성공하기 조금 전에 몇 년 전에 한 몇 년 전에 스페인에 있는 페란이라는 그 학자가 있었어요. 이거는 굳이 시험 문제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페란이라는 스페인의 페란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884년에 백신을 발견해요. 스페인에서 콜레라 백신을 발견하고 그 백신을 사람들한테 투여를 했을 때 원래 한 7.7% 정도 감염률을 1.3%로 떨어뜨려요. 성공한 거죠.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이 파스테르 연구소를 방문을 해요. 근데 그 백신 개발한 거에 대한 정보를 안 줘요. 그리고 자기만의 정보, 스페인만의 것으로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하프킨이라는 학자가 다시 콜레라 백신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페란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콜레라 백신을 인정을 하지 않고 하프킨,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발견한 콜레라 백신을 역사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콜레라 백신은 하프킨이 발견했다로 흘러왔죠. 그런 사건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프킨이라는 사람. 그래서 하프킨이 처음에 1890년대, 93년 그쯤에 개발을 하고선 그 유행하던 것을 이제 자기한테 먼저 투여를 했고요. 하고선 자기가 안 걸리는 거 확인하고 그 백신을 주변 사람들한테 투여를 하면서 그 20에서 40% 정도 사망률이 있었는데 그 사망률을 2%까지 떨어뜨렸다라고 해요. 그런 내용 있었고요. 그 다음 봅시다. 2014년 충남 문제. 다음 사건들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어려운 내용이 없네요. 라마찐이 직업병에 관한 저서, 노동자 질병론을 발견했다. 1700년이라고 했고,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최초의 노동자 질병보험, 즉 근로자 질병보험을 실시했다. 1883년. 그리고 독일의 세균학자 코우가 결핵균을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1882년. 그리고 에드윈 체딕, 영국의 체딕이 런던을 중심으로 열병 조사를 통해서 피버 리포트, 열병 보고서를 발표했다. 1842년이겠죠. 그래서 순서가 뭐예요? 가, 라, 나, 아, 다, 나예요.
자, 여기에 되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애매해지죠. 나머지 확실하게 달라지는 뭐 근세기 초반, 근대기 후반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독일의 비스마르크와 코흐 얘네를 거의 붙여서 냈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도를 사실 다 외우면 좋지만 제가 하면서 똑같은 연도를 계속 불러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은 거 아는 거 계속 쓰세요.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도저히 연도는 모르겠어.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가급적 교재를 집필할 때 역사 그 시 연도 순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다른 거 기억 안 나도 책을 여러 번 봤으면 최소한 파스텔이 있고 코우 있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예요? 코우가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2번. 이거 맞으셨어요, 다? 찾아보고 맞은 거 아니지? 그냥 푸는 거죠? 그냥 풀어서 맞아야 돼요. 잘했네요. 다음에 29번 문제. 공중보건 역사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 대부분의 위생문제, 보건사업을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취급했고, 흑사병으로 불린 패스트가 대유행했고, 교통차단조치, 그리고 검역법, 볼 것도 없이 중세기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0번 문제까지 볼게요. 30번 문제. 공중보건 역사적 발전 과정 순서 보시면은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네 개 중에서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먼저겠죠. 고대기 그리고 패스트 유행 그 다음이 열병 보고서 그리고 위생학 실험이겠죠. 열병 보고서 에드윈 체딕 1842년 그리고 위생학 실험 누구? 위생학 실험 누구예요? 실험 위생학, 위생학 실험 누구예요? 위생학 교실, 패틴 쿠퍼예요. 위생학 교실에서 아까 제가 위생학 교실 강좌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실험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다. 같은 말 다 사용이 돼요. 위생학 실험, 위생학 교실 강좌, 위생학 강좌 개설, 위생학 교실, 위생학 실험, 환경 위생학 다 패틴 쿠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 해서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31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